야, 이게 새로 나온 라떼 판다구나. 야, 정말 작은데. 이게 아니네. 아, 이거구나.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라즈베리파이와 함께 싱글보드 컴퓨터를 대표하는 라떼판다 신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라떼판다 시리즈는 라떼판다 1세대, 그리고 라떼판다 알파, 델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라떼판다 알파가 나온 지 3년, 그리고 델타가 나온 지 거의 2년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이렇게 델타 3라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코어 M3 8100Y로 나온 라떼판다 알파의 후속작이 아닌 라떼판다 델타의 후속작이기 때문에 알파보다 성능이 훨씬 더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성능 향상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 라떼판다 알파가 당시에 40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나온 데 비해서 이3델타의 경우에는 27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가성비 면에서 훨씬 더 앞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상자를 열어서 라떼판다 3 델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전 제품들하고 상자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쿨링팬을 달고 나오고, 쿨링팬의 경우 약간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델타와 알파의 경우에는 모양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본체, 그리고 각종 케이블, 그리고 장착을 위한 지지대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와이파이 안테나, 스티커, 네. 두 개의 스티커 그리고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라떼판다 알파와 비교했을 때 기판의 길이는 약간 길어졌습니다. 폭은 거의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USB 3.0 포트 3개, 상단의 구성은 같습니다. 네, 이 라떼판다 3 델타의 CPU는 인텔 11세대 셀러론 N5105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쿼드코어 2.9GHz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 1세대 델타와 비교해서 CPU 성능은 2배, 그리고 GPU는 3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램은 DDR4 8GB 2933MHz. 내장 메모리는 64GB의 eMMC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아두이노 포트들이 있고, 그리고 후면에 마이크로 SD 슬롯. 아, 그리고 이것은 심 슬롯 같은데, 네, 마이크로 SD와 심 슬롯이 있습니다. 네, 슬롯 크기를 봐서는 LTE를 지원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제품을 뭐 핸드헬드 기기로 만들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터치가 지원되는 전용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M2M 키와 M2B 키가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2가 지원이 되고, NVMe SSD를 장착할 수 있고, 라떼판다 알파 때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GPU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GTA 5라든가 그런 게임들을 1080p에서 상업 이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간략하게 라떼판다 3 델타의 외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이파이 안테나를 연결하고 eMMC가 64GB로 부족하기 때문에 NVMe SSD 500GB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네, 서포트까지 장착을 하고 네, 이제 테스트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세팅을 하고 한번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4K 모니터에서 라떼판다 3 델타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K 해상도라서 라떼판다 로고가 상당히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팅은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4K 모니터. 네, 작업 관리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U 이용률은 5% 정도, 5, 7. 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N5105 그리고 현재 뭐 아이들링 시에는 1GHz 내외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싱글 채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리 속도 면에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eMMC 64GB 그리고 저는 500GB NVMe SSD를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eMMC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부팅에 있어서도 30초 중후반대의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성능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 윈도우를 NVMe SSD에 설치해서 네, 운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페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게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로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딩 속도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4K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4K. 네, 4K 영상. 네, 긱벤치 5를 통해서 이 셀러론 N5105 CPU의 성능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604점, 그리고 멀티코어 1956점. 예전의 라떼판다 델타의 경우에는 395점에 1061점. 네, 멀티코어에서 거의 두 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일반적인 용도, 웹서핑, 그리고 OTT 서비스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와이파이 속도도 빠르고. 하지만 이게 또 PC다 보니까 게임이 어느 정도 성능으로 돌아갈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게임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스트리트 파이터 5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 상당히 작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이즈면은 10인치 사이즈의 바탑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투 게임용 바탑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10인치, 12인치 뭐 이 정도 사이즈로 바탑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0p의 화면 품질 저로 설정을 놓고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돌아가 있는지 보시고 만약에 뭐 작은 바탑을 만들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해상도를 줄이면은 조금 더 프레임을 올려서 즐길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뭐 화질이 조금 떨어지지만 뭐 프레임은 뭐 아주 정말 고수들이 아니고서 저처럼 그냥 즐기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뭐 큰 무리는 없을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인치 정도의 바탑을 만들어서 하실 분들에게는 뭐 해상도를 1080p가 아닌 뭐 720p 정도로 놓고 하면은 뭐 정말 작은 화면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5를 무리 없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GTA 5 어느 정도 돌아갈지 보겠습니다. 네, GTA의 경우에는 720p 해상도에 대부분의 옵션을 다 낮게 해놨습니다. 네, 30프레임 밑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평균적으로 25프레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GTA의 경우는 뭐 하기
힘들죠. 이 정도 사양의 싱글보드 컴퓨터에서는 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GPU를 연결하면 뭐 충분히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이렇게 윈도우형 게임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뭐 GTA 같은 경우는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뭐 사실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네,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를 게임을 하기 위해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레트로 게임을 하기 위해 사시는 거기 때문에 뭐 스트리트 파이터 5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했었는데 해상도를 조금만 낮추면 적당한 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탕에 넣어서 즐기면 더욱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GTA 5 같은 경우에도 이 GPU를 사용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물론 비용이 너무 높아지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레트로 게임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PSP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히 상위 기종의 에뮬레이터들인데 어느 정도 돌아갈지 거의 그동안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이 세무 에뮬레이터가 적당히 돌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PS2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PS3 그리고 세무 정도는 싱글보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는 뭐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전에 라떼판다에 비해서 그래픽 성능이 3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뮬레이터들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벤치마크에서 보셨듯이 확실하게 CPU가 2배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픽도 만약에 3배가 향상이 되었다면 세무나 PS3 에뮬레이터들 중에서 뭐 사양이 낮은 게임은 잘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뮬레이터들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소형 모니터로 옮겨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인치 휴대용 디스플레이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우선 뭐 순서대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갓 오브 워의 경우 지금 뭐 벌칸으로 2배 해상도로 뭐 거의 완벽하게 60프레임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의미는 없지만 4배 정도까지 해보면 네, PSP는 뭐 맛보기로 살짝 보셨는데 뭐 생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잘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돌핀 에뮬레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드로이드 H2 플러스에서 마리오 카트 위를 실행을 했었는데 오드로이드 H2 플러스가 라떼판다 델타보다 살짝 더 높은 그런 성능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성능으로 나올지 보겠습니다. 네, 마리오 갤럭시 2의 경우에는 조금 역시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 에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네, PS2 에뮬레이터는 조금 이상하네요. 원래 돌핀 에뮬레이터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정도 성능은 아닐 텐데 이상합니다. 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PS2 에뮬레이터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밖에 성능이 안 나올 게 아닌데. 네, PS3 에뮬레이터입니다. 벌칸이 지원이 되는데
네, 프레임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풀스크린을 만들면 크래시가 나서 풀스크린으로는 못할 것 같고 일단 창모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PS2 에뮬레이터에서 벌칸이 지원이 안되고 OpenGL밖에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라떼판다 3 델타의 경우에는 벌칸에서 성능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PSP의 경우에도 OpenGL에서는 조금 전에 했었던 가더부어가 뭐 40프레임도 안 나오는데 벌칸으로 했을 때는 풀프레임이 나오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벌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OpenGL밖에 없습니다. 벌칸이 지원이 안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무 에뮬레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뉴 슈퍼 마리오 브라스 U 거의 스타트 화면에선 60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위보다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정말 이해가 저도 잘 안되네요. 거의 위보다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심카드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심술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넣었습니다. 네, 제가 재부팅을 3번을 했는데 여기에 네, LTE 뭐 그런 표시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여기도 없고 이 라떼판다의 LTE에 대해서 몇 군데 찾아봤는데 정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뭐 드라이버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뭐 나중에 제조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겠죠 뭐. 네. 네, 지금까지 라떼판다 3 델타의 기본적인 스펙, 성능, 그리고 게이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에뮬레이터들을 실행을 해봤는데 특정 에뮬레이터에서 조금 이상하게 나왔지만 이전 세대의 싱글보드 컴퓨터에 비해서 정말 큰 발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9인치 이상의 바탕에 집어넣어서 PC처럼 게임기로 만드시려는 분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가지 테스트를 했던 것들을 보면 조금 성능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GPU를 남은 슬롯에 연결을 해서 그래픽카드가 뭐 너무 고사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GTX 시리즈 작은 거 뭐 이런 거면은 이렇게 놓으면 뭐 그런 바탑에도 들어갈 수 있겠고, 네, 이런 ITX용 케이스에 넣어서 뭐 PC처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뭐 이 라떼판다 보드야 뭐 워낙에 작으니까 이 정도 GTX 1650 같은 성능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뭐 작은 이런 그래픽카드 여기다 하나 넣으면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 정도 하고도 뭐 ITX 보드 이렇게 들어가면은 외장 그래픽을 못 넣죠.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ITX용 케이스 예쁜 거 하나 사서 라떼판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이렇게 넣으면은 요게 조금 큰데 이런 형식 말고 또 다른 형식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MXX 컴퓨터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제품 넣으시면은 충분히 이런 미니 PC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떼판다 알파보다 가격은 싸면서도 이런 세뮤 에뮬레이터를 돌려보니까 이 에뮬레이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지닌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라떼판다 3 델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게임만 잘 돌아가도 이거 정말 싱글보드 컴퓨터 끝판왕 등극하는 건데 조금 아쉽네. 성능이 조금 아쉽다.